강원도 울단 시골 숲속엔 아내를 위한 러브하우스도 있습니다. 저 몰래 이 집을 만들어가지고 짜잔 하고 선물을 준 집이에요. 아, 경쾌하고 좋다. 여기 얼굴 한번 보여줘봐. 우리 신랑 멋지다. 시간은 느긋하고 곁에는 그대가 있고 우리는 로망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원도로 왔습니다. 산 높고 골 깊어 봄바람도 해마다 지각을 한다죠. 숲속은 여전히 순백의 누운 세상. 군대를 두 번 간 기분이랄까요. 허허실실 유쾌한 동화시도 말문이 쏙. 앞장선 아내는 괜찮을까요? 여기다 걸치면 좋죠. 아니면 남에다 걸치면 좋죠. 남편분이 대단하신데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저를 몇 개씩이나 저렇게 들고 오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길내고 싶어. 미끄럽죠, 무겁죠, 누가 봐도 생고생. 하나, 산과 자연을 좋아하는 아내에게 로망 같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답니다. 5년간 남편이 직접 나무를 날라가며 지었다는 숲속의 집.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번에 집이에요? 네. 여기 나무 위에 집. 저희의 잠자리랍니다, 여기가. 아, 위에가. 네. 여기가 침실, 그리고 나머지 여기가 거실 겸 주방. 주방인데 거실이 되게 창이 크잖아요. 정말 눈물 나도록 귀한 집이에요. 남들 뭐 몇 배평 아파트 뭐 이런 거 부럽지 않아요. 저는 딱 좋아요, 이 정도가. 자, 저희 집을 보세요. 아이고, 나무들이 많이 떨어져 있네. 경쾌하고 좋다. 꼭 다람쥐 같으세요. 다람쥐는 옆에서 살아요. 귀여운 이웃사촌을 둔 건 반갑지만 불편은 좀 감수해야 합니다. 물 들어왔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 누우는 4월까지 가고 전기와 수도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죠. 여기는 흐르는 개우물이 아무리 가뭄이라도 안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우물 떠다가 먹어요. 그래도 이런 불편함까지 사랑할 밖에요. 좋아서 찾아왔고 남편이 만들어준 아주 특별한 곳이니까요. 요렇게 하면은 주방이 되는 거죠. 불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방 탁 트인 숲속 집에서 오늘의 할 일을 서두르는 동화 씨. 관리를 안 하니까 담는 순간 포개져가지고. 아내를 위한 선물인 만큼 AS도 철저히. 애처가에게도 일할 땐 나름의 철칙이 있습니다. 충전 배터리가 다 되면은 그날은 일이 끝난 거야. 내려가. 그래도 사진작가인 아내 눈에는 다 사랑스럽죠. 작업하는 것도 하나 남겨놔야지. 저희 신랑이 프로필 사진은 제가 다 찍어드립니다. 사이트 좋으신가 봐요. 아직 그 콩깍지가 안 벗겨졌다고. 어설프게 끝났습니다.
아이, 됐네. 그만. 됐네. 고생했어요. 별 말씀. 네. 진수 성찬은 못해줘도 이쯤은 차려줘야겠죠. 햄 듬뿍 넣은 뜨끈한 라면. 살짝 고사도 부려보는데요. 소소하다 해도 아무나 누릴 수는 없습니다. 드세요, 마님.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우거지 라면이 좋은데 우거지가 없어서 그냥 봄동을 산 거야. 봄동 라면이다. 감사합니다. 계절 라면이야? 응.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아, 이렇게 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돼서 행복합니다. 쉴 수 있게 돼서 행복합니다.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아직까진 건강하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감사하고. 숲속 작은 집엔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이 있어 꽉 찹니다. 새는 뭐예요? 새총. 새총이요? 그 새 우리 야는 새총? 그런 새총인데 좀 멀리 하는 거는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많이 쓰죠. 사이즈가. 아, 사이즈가. 와. 잘 돼야 된대. 잘 되겠죠, 뭐. 어릴 적 새총 좀 쏴본 솜씨로 심기일전하고 발사. 오! 제대로 걸리긴 했는데 어디냐? 발로 넣어. 썩어가지고 떨어지거든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사람이 없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있으면은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제 정리를 해줘요. 잘할 거예요. 예. 네. 계속 했었으니까 잘할 거예요. 네. 걱정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엔 산악 훈련인가요? 이 집을 지은 후 절반은 산악인이 됐습니다. 여기 얼굴 한번 보여줘봐. 만약을 대비해 썩은 가지를 잘라주는 겁니다. 어, 생각보다 진짜 크다. 응, 이게 사람한테 떨어지면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됐어요. 이제 그만 찍어 이 자식. 어, 파파라치 같으세요. 네네네.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하나 건졌네요. 연애 7년에 결혼 생활 33년 예나 지금이나 쿵 하면 짝. 아 좋다. 우리는 누구예요? 그냥 여기 와서 쉬고 먹고 놀고. 우리 다리가 허락하는 한 그때까지만. 그때까지. 그때도 도란도란 내 곁에 그대 있을 겁니다.